버려지는 쓰레기도 잘만 활용한다면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요. 경기도가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만든 아이스팩 수거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. 폐 현수막은 재활용하고 아이스팩은 재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행정복지센터 한 켠이 자리 잡은 아이스팩 수거함. 최근 코로나 탓에 급격히 늘어난 배달이나 택배에서 나온 아이스팩을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.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스팩을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사용하려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. 개수가 많아질수록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렸는데 이번 기회에 버리기가 참 좋았습니다. 이 아이스팩 수거함이 특별한 건 재료에 있습니다.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만들었기 때문. 폐 현수막을 갈아 솜처럼 만들고 압축 과정을 거치면 단단한 자재가 되는데 이 자재를 이용해 친환경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했습니다. 이 방식은 사용 후 다시 분해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경기도는 관내 재활용 기업을 통해 총 160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. 수원과 용인, 평택, 오산, 동두천, 화성 등 6개 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. 버려지는 폐 자원을 다시 육가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도민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한 후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방침입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